어머니 아버님 여기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예쁘게 손 주세요. 네. 우리 S로 2로 바꿔줘요. 네, 지금 상태에서. 어머니 아버님 이 카메라 보시고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고. 여기. 감사합니다. 아 이걸 쓴대요 지금. 아. 이쪽에서 찍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각을 좀 이렇게 옮겨주시던데. 네, 이쪽, 저쪽, 저쪽 위에. 아, 찍었어요. 뭔데 해요? 어, 진짜 이거 벌크업인데. 찾은 거라니까요. 나이가 다 걱정되는데 나이 막 소리 좀 뛰어나니 것 같은데 막.
언니랑 민준이도 근처에 계속 있어야 돼, 사진 찍어야 되니까. 저기 우리 딸이 11시 30분까지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좀 찍어. 형제 한 명이 지금 안 넘어갔어. 자, 촬영하겠습니다. 네. 표 좀 조금 더 밝게 웃으세요, 아버님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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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예. 아니, 그래야 안 그러면 안 나와. 오케이, 잘하셨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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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머니, 아버님 잠깐만. 아버님이 잠깐 계세요. 표 좀 밝게. 자, 표 좀 더 밝게. 하나, 둘. 네, 좋아요. 숨을 거기 갖다 가지 마세요. 기사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차려. 아버님, 아버님.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둘. 하나, 둘. 자, 한 번 더 하나, 둘. 자, 그대로 계시고요. 신부님 가져. 여기. 언니, 이제 와. 언니 와. 신부님 가져. 와. 신부님 가져. 언니 마스크 껴서. 여기 한 명. 나 어디 가야 돼? 와, 옷, 옷이 안 돼. 테이블 걸고 있었나 봐. 너무 많죠? 빨리 와, 진이야. 여기 엄마 이렇게 앉으셔갖고 여기 보고 예쁜 척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검정색 문 열어. 아, 예뻐. 잘했어요. 아, 예뻐요. 잘했어요. 나이 잘하네. 나이나, 나이나 이렇게 다 왔어야 돼. 애들 앞으로 아빠는 다른 거 아니야?
옛날부터 그랬어. 어쩔 수 없어. 옛날 제 위에 날. 우리야.
저희 전혀 안 돼요, 야외.
요렇게 돌아가야 돼. 봐. 신랑집? 신랑집이 어디냐고? 신랑집 여기. 저 여기. 아니 여기 언니. 아니 고모 고 이쪽 내가 거기야. 날씨 좋아야 언니. 아 근데 너무 덥네요. 아. 땀 없어. 아유 우리 준영이 너무 좋죠? 계속 물어봐 언니. 언니 계속 물어봐. 아유 최고예요 우리 준영이. 아유 너무 사랑해 주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랑받게 해요. 아유 사랑. 언니 마지막. 야. 아이고 그래. 주사 많이 쐈죠? 주사요? 주사가 많이 쐈죠?
내렸다가 자 하나 둘 셋 붙여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악수하시고 나오시면 되세요 악수? 아니 정상에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눈 마주치시고 악수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우리 사이 그러니까 내 애기 잘 왔어 지금 너무 되게 그때 도망했는데 이렇게 안 찾으니까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인사 드렸니? 어. 아니.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이제 아빠가 27년이야. 야, 벌써 나 27년 됐나? 25년인가? 됐어? 사진 작가님, 우리 아버님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예. 너와 사진 찍어 준다, 이리 와. 조사자. 우리 하나, 둘, 셋, 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이는, 유진이 저 앞에 있어요. 어, 네. 자, 이제 여기 한번 카메라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음이 엄청 좋네.
또한 성스러운 오케이, 결혼식을 좋아요. 위해 소지하신 핸드폰을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어머니께서는 단상 앞으로 서서 서로를 마주보고 써주시겠습니다. 양가어머니 맞절. 다음으로 양가어머니께서는 하객분들을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인사. 이제 하나가 된 양가와 수고해주신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나 방은실은 낚시TV를 막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눈으로 보는 신랑의 낚시 열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 강준경은 사용한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꼼꼼함과 부지런함을 강조하겠습니다. 하나, 나 방은실은 깔끔한 성격의 신부에게 맞춘 방은실은 고마울 때나 미안할 때 슬프거나 행복할 때 2021년 10월 3일 신랑 강준경 신부 방은실 예물 전달은 신부의 귀여운 조카인 김진희, 김나윤 양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가해자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원 선언문. 이제 신랑 강준경군과 신부 방은실 양은 함께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망하는 덕담 순서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한 신랑 신부를 위해 반갑습니다. 신랑 강준경이 아버지 강대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에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신부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준경아, 그리고 우리 예쁜 며느리 은샤, 인생 선배로서 부탁한다. 평화하게 살아야 된다. 서로를 존중하여 한 사람밖에 없는 내 목숨과 같은 소중한 부부로 아껴주며 살길 바랍니다. 서로 상처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사해주는 소중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주고 감사해줄 때 이래서 힘든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들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두 사람이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운동을 요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등산도 잘할 것 같아요. 등산 잘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취미를 맞추면서 하는 것이 결혼식을 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임주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축가를 맡겨주신 두 분께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넓은 광야처럼 이렇게 많은 행복과 축복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하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좋은 배우였는데 알았다 네 마음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획하고 진행도 해보았지만 타인이 아닌 오롯이 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인생 행사를 맡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이런 순간이 온다면 49명의 인연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친구라는 인연으로, 동료라는 인연으로 만난 시간도 경로도 너무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니 그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마음 가득한 축하를 받으며 신랑과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절에 따라 자연스레 소원해질 수 있는 이... 맛있게 즐겨주시고 2부도 즐겁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Heart could still fall less. Heart at 23.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I fall in love with you every single day. 노래 좀 줄여주시면 감사합니다. And the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촬영하겠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갈까요? 네.
26번 있으시면 56번 없으시면